보자마자 바로 던지는 것 같은데, 눈치가?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에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빼기 1이 될 거고요. A2는 마이너스 1에 제곱에 2가 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냥 4개만 할게요. A3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4는 4가 되고요. A5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6는 6이 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야. 그냥 분위기 파악용으로 한번 편안하게 적어봤어. 보통 쌤이 이 정도는 하라고 자꾸 추천하잖아. 처음 보는 수열이 나와가지고 오, 좀 당황스럽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대입을 해서 상황을 좀 보고 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자 p 곱하기 10에 ak라 그랬는데 당연히 그러면 저 ak 자리가 계속 바뀌겠죠? 이 여기 이 n 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미 너무 규칙이 너무 빤히 보여가지고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저거 하게 될것 같진 않아요. p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 2, 3쭉 가는 거죠. 계속.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 끝은 10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더해놨잖아요. 이렇게 더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부터 좀 챙겨볼까요? 곱셈은 뭐가 된다? 덧셈, 로그 p 플러스 미안해요. 로그 p 플러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 당연히 그 다음 사람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 2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될걸 아마도. 계속 그렇게 될 걸. 그럼 여기가 로그 p, 여기도 로그 p, 여기도 로그 p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가 계속 이제 옆에 오는 거죠. 이렇게 짝으로. 그럼 10개의 로그 p가 있는 거는 알겠고요.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땡땡땡, 빼기 9에 더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괜찮았습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 5죠, 5. 그래서 이거는 이거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런 것이죠. 저 근데 왜 7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산 결과가 결국에는 그럼 여기가 2인 거죠. 여기가 2이려면 여기가 10분의 2여야 되죠. 까지는 이제 온 거죠. 로그 p가 10분의 2면 되겠구나. 그래서 p는 10의 10분의 2면 좋겠구나. 10제곱근 10의 제곱입니다가 되는 거죠. 5분의 1 해도 되죠. 5분의 51. 끝. 이런 기분입니다. 그냥 좀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덧셈으로 바꾸겠다.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었어요. 매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좀한 거죠. 로그 10이 어디 갔냐는 게 아직 안 적었거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하고 좀. 로그 10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되고, 걔가 얘고요. 이것은 얘이고, 그게 얘고요. 그다음 이것은 얘인데, 그건 안 적었어요. 어차피 뭐 그냥 거기서 거기라서 이제부터. 얘는 얘다. 이렇게 적은 거야. 아니, 그 얘가 이렇게 나간 거지. 여기 지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곱셈이 되고, 10에 10은 1이 되더라. 그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